왼쪽 빠져나갑니다. 결국에 손흥민이 적시타 황성민을 불러들이면서 오늘 경기는 롯데자이언츠가 역의 균형을 깨뜨립니다. 1대0 롯데입니다. 자, 빠른 공을 일단 잘 노렸고요. 손흥민 선수가. 아, 이렇게 균형이 깨지네요. 네, 박상원 선수도 이제 포크볼 던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맞긴 맞았거든요. 네. 자,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약간 몸쪽으로 말리는 빠른 공을 잘 받아쳤습니다. 결국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 균형을 깨뜨립니다. 야, 천금과도 같은 진짜 네, 안타네요. 네.